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몇해 동안 삶의 환경이 굉장히 극심하게 교차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역시 많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평소라고 해도 이런저런 삶의 애환 이야기는 다 있기 마련이지만, 또이 바탕색이 달라지니까 삶의 빛깔이 아마도 그 명도가 더했던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또 근심과 즐거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떠나보내기도 했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님 품에 안기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또 삶의 이야기,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또 간증이 되고 눈물이 되기도 하고 회복의 기쁨이 있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런 삶의 일들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지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료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때로 우울해지는 느낌을 종종 갖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떤 순간에는 세상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세상에서 멀어진 것 같으면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지만 더러 성도들을 보면 너무 세상과 요즘 더 밀착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지금 여기 왜 있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왜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물어볼 때 앞으로 독일에 살 거냐, 한국에 살 거냐, 뭐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제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도 진정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가 한국에 가서, 어, 한국에 가서 사니까 한국이 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 해도 저는 거기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누군가가 여기가 정말 너무 좋다고 해도 그냥 그러나 합니다. 저에게는 그게... 별로 관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은퇴하고 나면 무엇을 할 거냐? 하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게 뭐 먹고 뭐 하고 살 거냐? 라는 질문이라면 역시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 생각이 없고, 저에게는 적어도 별로 중요한 질문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보다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하고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기 때문이죠. 왜 여기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대답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이야기고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이어집니다.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이유, 살아갈 이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오늘 정한 이유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선명한 이유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더 읽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으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왜 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언되리라 전파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고 그 DNA를 가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남의 얘기처럼 들릴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도만 하라고 여기에 있는 거라고? 어,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란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팠을 때 있죠? 네. 지금도 아프신 교우들이 있고 또 회복되어 가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뭐 입원하고 수술하는 건될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전혀 피할 수는 없어요. 어, 의사들 말이 40대에는 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하고 그러지 않으면 병이 올수 있다. 50대에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조절하고 그래도 병은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50대가 넘어가면 병은 피할 수 없다. 예. 수술은 누구나 하게 마련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 살기 위해서, 아픈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맞서기 위해서 기도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 질병은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예. 전쟁에는요, 명분을 선점한 군이 먼저 이깁니다. 그래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애쓰죠. 예, 그건 정신적인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질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맞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왜 왜 맞서야 되느냐 는 거예요. 왜 맞서야? 왜 질병을 싸워서 이겨야 되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건강을 다시 찾고 일어서야 했던 이유. 우울증이 찾아오는 긴 밤과. 잠못 이루는 새벽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죽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유 영문도 모르게 쓰러지고 어려움을 가진 자녀를 안고 병원으로 향하고 수술실 앞에서 애를 태워야 했던 이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견디고 싸워야 했던 이유 이 모든 이유에 대답이 되는 가장 적절한 대답: "네가 왜 그래야 했는지, 왜 거기에 있었는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근본적인 대답: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없이 살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이 허약해서 살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살수 없어요 우리가 나에 대한 정죄를 이길 수 없어서 살수 없어요 나의 과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살수 없어요 내가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살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데 그 주님 없이 살수 없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묶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학생에게 과제를 줍니다 왜냐하면 골탕 먹이라고 주는 선생님도 100만 명에 한명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은 결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마치 나무의 뿌리와 돼지와 같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임에 부탁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바로 이 이유로 하나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만가지 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정말 뇌관이 빠져버린 수류탄처럼 별 자존심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다고만 하는 그러한 족속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감사인 이유가 있어서인지,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존 본능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소중하고 좋았던 기억, 상큼했던 기억을 나누는 시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저녁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왠지 저는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살아있지? 왜 새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야 하고 다시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왜 나를 지금 여기에 남겨두셨지? 기껏해야 여기 사는 게 좋은지 저기 사는 게 좋은지 저울질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나의 먹거리가 이 땅에 있을지 그게 끝나면 나는 어디 가서 뭘 먹고 누구하고 어떻게 살지?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그네라고 해도 아무리 처량해도 다시 새로운 직장을 모색하고 있어도 자녀들이 다 이미 내 곁을 떠나서 딴데 가서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삶의 근거이시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커넥션,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서에서 단한 가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살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이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를 구체화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제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대한 사명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산위의 동네로 그리고 밤바다의 구조선으로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열매 맺는 알곡으로 극상품의 포도나무 묘종으로 그렇게 살아라.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건강한 생명,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 긍정적인 인생, 능력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은사,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부탁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살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우리는 가장 능력 발휘하고 우리는 가장 영향력 있고 우리는 가장 순방향이고 우리는 치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은 가장 피동적이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무지몽매한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 도피적인 존재라고 누가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을, 나의 피조물들을 내게 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에서 치유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목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포스트 모던한 세상이니까, 이제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은 교회는 세컨잡이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뭐, 글쎄요. 그런 이야기는요,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하신 것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이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 머리 되신 교회이고 그분이 부탁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교회는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먼 인도자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라권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는 거부된 왕국, 거절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방문 때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눈먼 인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약속에서 이탈한 성전. 근데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되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끝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세상 끝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제자들에 대해 서 말씀하셨고 난리의 소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세상의 끝은 오늘 말씀의 세상의 끝.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헬라어의 텔로스입니다. 에이. 핀니또가 아니고요, 텔로스예요. 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끝이 온다. 모든 것은 만족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마침표를 찍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26년에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전격획 했죠. 그러니까 9년이 지난 다음에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터키가 이제 헝가리 제국에 쳐들어와서 정복을 했거든요. 루터는 터키가 유럽을 지배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은 유럽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온 유럽을 침략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서 터키가 유럽을 지배하고 이슬람 세계가 된다면 루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루터는 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 하기 시작했고 7년 후에 이 일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그 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민의 언어로 바꾸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을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인쇄 기술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재본 기술도, 그 다음에 편집 기술도, 번역 기술도 모든 것들이 따라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천국보금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어떤 나라가 뭐 전쟁에서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가는 것도,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된 것도, 쇼핑센터와 식당이 문을 여는 것도 바로 이 좋은 소식과 모든 것이 연동되었습니다. 천국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가 열리면 모든 좋은 소식들이 함께 연동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적인 양육을 하면서 교회가 달라진 게 뭐냐면 교회가 순방향이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역방향이었는가? 우리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서로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늘 그것을 서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 생겨왔는데 우리가 복음적인 양육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순방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정성이 무한대로 높아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시너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라고. 이 천국 복음은 증거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 증언이라는 말과 전파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전파된다는 말은 예, 우리가 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어드밴스 이게 확산된다, 퍼져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산될까요? 증언을 통해서. 증언은 뭐냐면요. 이 테스티머니죠. 간증이죠. 간증이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씀으로 전달되는, 설교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의 삶이 예수 믿고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큐티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언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들의 신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용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신용을 담보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신용을 우리가 담보하고 있어요. 그것이 담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먼저 믿은 분들의 아 20년, 15년 이전의 분들이 더 이상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요. 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예, 제자반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년도에 제가 금식하겠다고 그랬어요. 금식하겠다고. 예, 이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하지 않겠다면 제가 죽을 때까지 금식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예,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증인의 신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한 것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해야 되죠. 여러분, 믿지도 않는 것을 갖고 살아요. 예, 살고는 있는데 살아가는 힘은 또 다른 데 있어요. 믿는 것은 그냥 믿어본 것 뿐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어서 살고 믿, 믿기 때문에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신화, 시간적으로 우리는 삼중의 사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큐티 노트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네.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하여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터키 사람들이 유럽을 다 정복하기 전에 내가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7년 만에 그것을 끝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목적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일터에 사명선언문을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써 놓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장사는 안 하고 전도만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핵심 가치라고요. 코 밸류입니다. 코 밸류. 그렇죠? 철학에서도 정언 명령. 그건 그거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고 살아가는 것에 가장 상위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상위 원리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복음도 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용도 담보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가니까 보호 차원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가면 저는 솔직히 말씀보다 찬양에 관심이 더 많아요. 물론 저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거든.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받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 자꾸 주변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신앙의 저 변두리에서 헤매는 일들을 피할 수 있고요. 미로 같은 신앙 생활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핵심으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천국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와 주를 예배하는 것. 그것은 참된 목적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바로 그온 세상이 죽게 돌아와 변화되고 주를 예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세계선교의 마이크로 코스모스입니다. 그소우주예요 우리 안에는 바로 그 세상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각, 각양 모습으로 민족과 그리고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냉소적이고 불가지론, 무신론, 그리고 범신론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그리고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매니아가 되고 예. 내년에는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울 때 부활절 휴가 가고 성탄절 휴가 가는 것부터 먼저 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칼린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일 갖다 세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가도 더잘갈수 있습니다. 해외 살면 부활절, 성탄절 빼면 휴가 갈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휴가 딱 잡아놓으니까 평생 동안 성탄절 설교를 듣지 못해. 부활절 설교를 듣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성육신과 부활을 빼고 신앙생활을 해요. 네. 여러분 내년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세계 최고의 휴가도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어요. 또입 나오지 마세요. 그때 빼고 무슨 세계 최고의 휴가가 어디 있어요. 네.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의를 지켜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지키는 게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치유가 있고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최고의 문화가 있고 최고의 예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최고의 인간됨과 최고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의 장관이 있고 교회에 무슨 국회의원이 있고 교회에 세상 최고의 기업가가 있으면 예, 그게 자랑스러운 걸로 생각하는 분도 정말 어쩌다가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이 있는 교회가 될때 주님은 우리의 자네들을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인류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니언 리더가 되고 최고의 기업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진실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23년에도 디아스포라를 안고 선교에 정말 쓰임받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가장 우량주인 그리스도의 관심과 목적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게 사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를 물붓듯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윌리엄 캐리, 현대선교의 아버지. 그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하고 움직이는 예. 그 윌리엄 캐리 그의 재창에 따라서 아마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들이 안락한 해안 지역만 찾아서 편안하게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륙의 대, 내륙 안에는요 그 척박한 곳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것을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누가 지원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다. 이게 페이스 미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 허스슨 테일러는 그렇게 자신을 헌신했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카메론 타운센트라는 사람은 1 9세기에 과테말라 선교사였어요. 스페인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원주민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유능한 분이라면 왜 우리 부족 언어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왜 스페인어로만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카메론 타운 센트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언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 그는 500개의 언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조사해 보니까 1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으로 올라갔습니다. 1982년에 그가 죽을 때 세상에 3000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까지 그가 찾아냈는데 지금 현재는 약 5000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론 타운센트가 세운 기구가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예, 그 소사이어티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기구 모든 민족 모든 부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일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 도널드 맥카브란. 그는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동질적인 문화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언어, 역사, 문화가 동일한 그 동일 집단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소위 미전도 종족 이론입니다. 그는 2만 4천 개의 미전도 종족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19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투자했습니다. 1980년에 30년이 지나서 미전도 종족은 1만 7천 개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코가 석자라고요. 예, 우리 자네에게도 어려움이 많고 우리도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경제난이 여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와 또 제자 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기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탁하셨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나한테 안 루프게닉 트 전화 한통 하면 된다. 내가 대출해 준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몰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 거간꾼입니다. 성도들을 주님 앞에 소개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 DNA가 멈추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흘러가게 하는 것, 2023년에 우리가 여기에 일어서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관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장사꾼으로 우리가 진실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더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일 지켜라, 이놈아.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모래시계도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고 편안한 것으로 떠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은 좀 묻어갈래요. 다른 분에게 묻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300교회의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예배 기도 시간마다 기도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저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질러야 뒷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십시오. 우량주 그리스도의 사명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면 소송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쪽박이 되었다 소송이라도 하십시오. 주님은 이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축복하는 말하고 돌아가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